Yep. Chingudul, 안녕. Carry and Play의 꼬마 캐리. 꼬마 캐리. 오늘은 꼬마 캐리랑 텀블링 몽키 투르를 가지고 놀 거예요. 캐빈 뭐라고? 아, 텀블링 몽키 투. 캐빈 침 튀겼잖아. 미안. 내 발음이 너무 정확했어. 그래. 그럼 우리 빨리 게임하러 가볼까? 준비됐지? 응. 그럼 출발. 캐빈, 이건 어떻게 하는 게임이야? 이거는 여기 큰 원숭이가 있잖아. 오. 큰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 원숭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 조그만 원숭이들을 구출해내야 돼, 우리가.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원숭이를 구출하나 하는 게임이구나. 아, 맞아. 그렇지. 자, 그럼 우리 빨리 원숭이를 구출하러 가자. 끝까지 느렸어? 자, 준비. 시작! 자! 아, 파란 원숭이, 빨간 원숭이. 빨리 해야 돼. 했습니다. 구출! 미안해. 구출한다. 얘는 잘 안 빠지네. 아이고! 아! 다 올라왔네? 난 이만큼 했어. 뭐 그렇게 많이 구출했대, 캐리. 엄청 많이 했지? 자, 그럼 우리 캐빈 먼저 세볼까?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마리. 엄청 쉽구만. 6마리인데. 알았어, 나도 6마리인 거 알고 있었어. 시작한다. 아홉, 10마리! 오케이, 개개, 오케이. 나 진짜 잘해. 잘한다. 아니야. 두 번째 판은 내가 꼭 이길 거야. 아니거든. 아니야, 내가 다 이길 거야.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판 시작한다. 잠깐! 뭔가 캐빈 쪽에 더 많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캐리. 응. 그건 기분 탓이야. 진짜 기분 탓일까? 맞아, 기분 탓. 일단 알았어, 믿어보기로. 그래. 이번엔 내가 당길게. 응. 끝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이야. 자, 준비. 응? 시작. 왜 이래 걸렸어. 안돼. 나 이번에 캐리를 이기겠어. 나는 이길 거야. 이겨야지. 이야. 이야. 엄청 집중해야 돼. 나 지금 되게 집중하고. 엄청 빠르다. 아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난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세보자. 자, 이번엔 나 먼저 세볼게. 알았어. 내가 아까 케빈이랑 똑같다. 6마리. 나도. 6마리. 7마리! 이번 판은 다른 데 떨어질 때 있나? 이번 판은 내가 이겼어. 그러네. 1대1. 자, 이번 판으로 승부가 가려질 거야. 좋았어. 자, 그럼 마지막 게임 시작한다. 이번엔 내가 내릴게. 준비. 얍. 잠깐만. 오. 시작. 간다. 나도 간다. 내가 꼭 이길 거야. 야, 여기. 안 돼, 걸리면 안 돼. 여기. 아이고, 캐빈, 서 있어? 나도! 아이고, 왼손은 쓸 데가 없구나. 엄청. 아이고. 끝났네? 언제? 아니야, 벌써 끝나면 안 돼. 캐리, 여기 나뭇가지 깨끗해졌네. 응, 엄청 깨끗하지? 자, 그럼 자, 객수를 세워볼까? 캐빈, 얼음 된 거야? 빨리 앉아. 알았어. 앉아. 앉아. 자, 그럼 객수를 세워볼까?
그냥 봐도 내가 더 많아 보이지만 굳이 개수를 세어야겠어. 자, 케빈 먼저 해. 금방 끝날 것 같네. 사실 여기 한 마리 있었어. 캐리, 내가 주워 준 거야. 고마운데 손이 엄청 빠르구나.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나는 다섯, 여섯, 그만 세! 와라! 아니 일곱, 여덟! 제가 또 이겼어요! 아, 졌다. 아, 그럼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빨리 가야 된다. 아, 기다려봐! 케빈 있잖아! 내가 케빈을 위해서 벌칙을 준비해왔어. 벌칙 언제 준비했대? 그럼! 매일매일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아,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 안 해도 돼. 자, 잠깐 놔봐. 아, 도대체 뭘 준비한 거지? 아, 불안한데. 자, 이제 이걸 들어봐. 그 바나나? 들어. 들어. 그럼 완성이야. 뭐지? 앞에 봐. 뭐지? 그리고 웃기기기를 해봐. 어? 잠깐만. 이게 뭐야? 벌칙이 나 원숭이 되는 거야? 응! 나 엄청 잘 어울린다! 나 원숭이 흉내 잘래? 볼래? 어, 해봐! 웃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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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친구들, 오늘은 꼬마 캐리랑 텀블링 몽키 2를 해봤는데요. 아, 재밌었나요? 아, 준비성 많은 캐리 덕분에 저는 오늘 원숭이가 되었어요.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난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